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봉황의 울음소리가 이곳 진주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산의 용맹한 수리부흥이 역시 힘찬 날갯짓으로 봉황에 대적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주의 하늘을 넘어 대전으로 날아갈 새는 누가 될까요?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진주시민축구단과 충남 아산FC의 경기, 진주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진주종합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진주시민축구단입니다. 배준호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재우, 이주영, 권기표, 이정문, 한준규, 공용훈, 김보용, 이래준, 김민우, 박경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에 맞서는 원정팀 충남 아산FC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박한근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종민, 최예훈, 김주성, 김수환, 배수용, 정세준, 안데르손, 김택근, 누네즈, 김승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진주시민축구단과 충남 아산FC의 맞대결 출발이 됐습니다. 측면 앞쪽으로 보내주는데요. 이 패스 끊겼습니다. 중원에서 김승호 풀어나옵니다.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앞쪽으로 건네주는데요. 어느새 박스 안쪽까지 진입 그대로 막아냅니다. 순간적으로 우당탕탕하는 사이에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최예훈의 크로스는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충남 아산FC가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짧게 건넵니다. 다시 돌려봤고요.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오른발로 배준호 골키퍼 막아냅니다. 가운데로 전달. 바깥발 툭 내주고요. 누네스. 연계 플레이가 좋은 선수인데요. 앞쪽 띄워보냅니다만 수비 등에 맞았습니다. 오, 그리고 인터셉트 슈팅까지 옆구물입니다. 왼쪽 한준규가 막아 세웁니다. 누네즈 선수가 확실히 장신에 덩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경합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데요. 앞쪽으로 한 번에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시민축구단의 역습. 센스있게 뒷발로 건넸고 오른발 슈팅. 수비에게 굴절 그리고 설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충남 아산FC가 공격을 펼칩니다. 양팀의 경기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열었습니다. 측면에서 안데레스원. 수비와 1대1 대치 상황인데요. 한번 접고 안쪽으로 그리고 컵백 막아냅니다. 박스 안쪽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땅볼 크로스를 끌어냈습니다. 한준규 왼발 대각선 길게 바라봤는데요.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트래핑 좋았고요. 수비 1대1 상황인데요. 측면 파고 들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꺾어서 지금은 골킥이 선언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축구단의 스루인. 권기표 빠르게 건네줍니다. 다시 한번 등지면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이래준 사이공간 빼냈습니다. 다시 돌려봤습니다. 바깥발 내주고 권기표 박스 안쪽 크로스 넘어옵니다. 반대편으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재차 슈팅. 세컨볼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뒤쪽으로 건넨 이후에 바로 전방으로 돌아뛰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이래준 싸워줍니다. 볼 끌어내고 있는 충남 아산FC 안데르손 원터치 내주고 측면 한 번 더 밀어줍니다. 안데르손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까지 진입. 이번에는 짧게 건네줍니다. 다시 건네봤고요. 수비와의 경합 상황인데 그대로 왼발로 때립니다. 하지만 골문 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안컵 2라운드 진주시민축구단과 충남 아산FC의 맞대결, 양팀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떠나보겠습니다. 진영을 바꾸어서 화면 왼쪽에 충남 아산FC, 오른쪽에 진주시민축구단입니다.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왼쪽 측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안데르손 위치를 바꿔서 왼쪽 한번 돌려줬고요. 박스 근처까지 진입 그리고 터닝 슈팅. 배준호 골키퍼 접어냅니다. 빌드업 내려와서 풀어주고 있는 강준혁. 오른쪽으로 김태근. 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빠른 스피드 박경민입니다. 박경민 어느새 수비와 1대1 상황. 한번 더 치고 왼발로 떴습니다. 박경민의 슈팅. 역습 상황에서 혼자 솔로 플레이를 한 차례 펼쳐봤던 박경민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풀어나옵니다.
운전 패스를 넣어줍니다. 박스 근처 한번 잡아두고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넘어집니다.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요. 슈팅이 수비 블록에 걸렸습니다. 한 명만 남겨져 있고요. 이래준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호 낮게 깔아주고 원터치 돌려봤습니다. 박종민 가운데 아크 정면인데요. 그대로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순간적으로 김승호의 왼발 슈팅이 넘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동료들의 지원을 기다리는데요. 얼리 크로스 보내줍니다만 박한경 골키퍼 품 안에 잡습니다. 빠르게 전개시켰고요. 왼쪽 길게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경기 대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박스 근처까지 진입. 강민규 돌아서서 슈팅. 박한경 골키퍼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보내주는데요.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등지면서 소유권 지켜냈고요. 오른쪽 측면 가운데로 내줍니다. 안경찬 슈팅 기회 왼발 갖고 때립니다. 몸으로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오른발. 하지만 골문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직접 겨냥했는데요. 지금은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직접 한번 골문을 노려봤던 공영훈 선수입니다. 짧게 건네주고요. 다시 머리로. 여기서 패스를 끊어내고 있는 김민우 공격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김민수 오른쪽으로 줄듯 말듯 내줬습니다. 공영훈입니다. 공영훈 들어갑니다. 공영훈의 득점. 후반 36분에 선취골을 터뜨린 쪽은 홈팀 진주시민축구단입니다. K4리그 소속인 진주시민축구단이 K리그2 소속팀 충남 아산FC를 상대로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한 번 더 헤더, 홍진민의 헤더 다시 밀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중에서 볼이 돌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아크 정면 돌아설 수 있을지. 김승호 왼발 굴절됐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골키퍼 잡아냅니다.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래준 문전 바라봅니다. 컵백 내주고요. 뒤에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자,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권기표 선수의 슈팅으로 보이는데요. 제 코너킥 김승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에 킹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승호, 왼발이 좋은 김승호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떴는데요. 벗어납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5분은 모두 다 지나 있고요. 충남 아산FC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충남 아산FC 지금 박한근 골키퍼까지 올라갑니다. 박한근 골키퍼까지 박스 안쪽으로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더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프리킥. 자, 일단 날카롭게 붙여줍니다. 반대쪽 길게 헤더 높게 윗금으로 헌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진주시민축구단과 충남 아산FC의 맞대결. 진주시민축구단이 진주종합경기장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등겨 업고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